안녕하세요. 엠스톤 정승윤입니다. 오늘, 내일 우리가 학교 쪽에, 열화상 관련해서 이제 시연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를 좀 했는데요. 열화상 관련해서 NDS 솔로하고 여기 이제 NDS 솔로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원격, 우리가 이제 통합해서 보는 CMS가 있고, 역시 뭐 MBR 있고, 이제 실제 화상 이렇게 있습니다. 뭐 제가 촬영하는 모습도 나오네요. 우리가 이제 사이값 온도라고 해서 6도에서 38도 또는 37도에서 39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, 평상시에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평상시에 운영하는 화면은 이게 이제 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MBR이라든가 이런 CMS 원격 모니터링은 메인단에 있는 거죠. 그래서 학교 출입구나 이런 데는 이제 이 NDS 솔로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. 자, 뭐 여기서도 원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운영 중에 체온을 이제 35도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, 예. 우선은 테스트를 위해서 35도만 설정해놨습니다. 예, 제가 36점 5도가 나오네요. 저는 뭐 정상인 것 같습니다. 특정 온도가 이렇게 감지되었습니다. 이렇게 나오고요. 네. 뭐 사이렌이라든가 뭐 저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띄울 수 있는 거고요. 뭐 소리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띄울 수 있습니다. 제일 문제는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 끝난 후에 이후에 이제 스토리인데요. 열화상은 잠깐 옆으로 좀 제가 치우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 출입구에 있는 이제 이 모니터를 운영하는 방식인데요. 지금 우리가 이제 자신의 체온을 뭐 측정해 주세요. 이렇게 해놨는데, 이 CMS에서 평상시에 이제 운영하는 이런 화면과 이렇게 해놨고요. 프리셋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. 다른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뭐, 정보 게시판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요. 한번 다른 화면으로 한번, 만들어 보겠습니다. 뭐, 기숙사 소개, 이렇게 뭐, 안내할 수도 있고요. 여기서 다시 다 삭제를 하고요. 자, 이런 식으로, 뭐, 체육관에서 왼쪽 가방 두고 간 학생은 교무실로 오세요. 뭐, 이런, 그것도 할수 있습니다. 뭐 다른 것도 있습니까? 아, 뭐요 정도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면 이제 열감지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다시 이제 프리셋으로 이 설정되어 있는 요 값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또 이런 화면을 이제 구성할 수 있습니다. 잠깐 다시 한번 가방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? 예, 이렇게 금방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NDS 솔로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,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뭐 내일 뭐 시연 있을 거뭐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